반갑습니다. 네, 저녁들 드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까 우리 이윤준 목사님이 가르쳐준 인사. 새벽에 잠은 죽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이윤준 목사님이 좀 주책이죠? 네. 새벽에 다 나오셔서 우리 3주 동안 끝까지 완주합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녁 강의가 한 주 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뭘 했나 좀 기억이 안 나죠? 장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라는 임시적 성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 몸을 뭘로 묘사했습니까? 임시처소, 텐트 또는 장막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내가 지금 뭐 빼먹은 거 없죠, 순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빼먹은 거 없죠? 네. 거긴 아닙니다. 예. 이상하게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기도. 예. 저녁 때는 가끔 안 해요, 원래. 아니, 오늘 뭐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예. 이따 할게요, 끝날 때.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두 개념을 일부러 대조를 시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집과 또 텐트를 대조시키죠. 텐트는 말 그대로 뭘로 만드는 거죠?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초소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을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왜 필요할까? 자, 2절을 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뭘 하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이 본문이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하는 개념과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이 쉽지 않은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임시 장막을 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인간적인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있어 뭘 한다고 되어 있죠? 탄식하며. 그래서 이 부분이 오해가 빚어질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직 유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고 병들고 죄짓고 하는 이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 속에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육신 장막, 임시 텐트와 같은 몸을 걸치고 있어요. 이 몸은 상하기도 하고 욕정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겪고 유한함 때문에 속도 상해요. 그런 탄식이 아니라 그런 몸이기 때문에 반대로 어디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이 절절하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절실함이 열렬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로 묘사했나요? 탄식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덧입혀질 영원한 집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열렬하게 사모되었던지 그 묘사를 탄식함으로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상사병이라 그래요. 상사병에 걸리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고 신경이 마비되고 죽어요. 원래 이 상사병이라는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게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송나라 말기에 어느 그 왕이 주색잡기에 늘 빠져 있습니다. 그 왕의 성이 강씨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여성을 탐닉했던지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노비들의 와이프까지 빼앗아서 후궁을 삼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금실 좋은 부부의 아내를 송나라 왕이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해서 노비는 저 멀리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귀향을 보내요. 귀향 가기 전날 이 노비가 슬피 울면서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아내와 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마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고 쫓아버려요. 그것도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는 귀향을 떠나서 거기서 쓸쓸히 빼앗긴 아내를 사모하면서 죽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후궁으로 들어간, 뭐 그때는 왕의 명령이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시대니까 아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못됐던지 이 두 부부의 무덤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놔요. 거기에서 한 그루 나무가 자랐답니다. 그게 상사수래요, 이름이. 거기에서 상사병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실한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어떤 증세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근데 재밌는 증세가 있더라고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한 몇 가지가 있나 한번 들으면서 헤아려 보세요. 상사병에 걸리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의 얼굴부터 생각이 난다. 뭐 당연하겠죠? 혼자 하루 종일 별 이유 없이 웃음만 나온다. 실성한 사람같이 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어도 피곤하지가 않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살고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두근두근 떨린다. 무엇을 하건 눈에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그려진다. 자신을 꾸미는 시간이 자꾸만 늘어난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궁금하다.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사랑 노래, 사랑 글귀, 멜로, 영화 모두가 내 얘기 같아진다. 좋은 장소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크랩을 하게 된다. 커플이란 단어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설레인다.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게 된다. SNS에 개별적인 사진첩을 추가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노트에 그의 이름과 하트가 남발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아기가 된다. 이렇게 15가지를 상사병의 증세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 내용을 웃으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탄식이라는 주제를 만나면서
이 탄식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갈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의 일생은 여기에 기초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그 신앙의 대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 우리 50대 넘은 분들은 이 노래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노래입니다. 근데 한 40대까지만 해도 이 노래를 거의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한 절만 불러드릴게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순교자 그분이 지은 주님 고대가입니다.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탄식함이 빼곡히 녹아져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여섯 절에 걸친 아주 귀한 우리 선배가 남긴 노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후예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이 곡을 한번 특성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에 갑자기 주문을 해서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대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에 막 급조된 팀이라 좀 어색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고문과 또 환란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구절구절을 보면 얼마나 영원한 소망의 집이 자기 일생에 덧입히기를 탄식함으로 열망하는지 그 내용이 빼곡히 잘 담아져 있죠.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성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2절과 같이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2절과 4절은 사실 같은 맥락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즉 바울은 탄식할 정도로 절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조심해야 될 표현 하나가 눈에 띄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벗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에게 다가온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이 당시 헬레니즘 사상의 가장 굵은 기초는 이원론주의자. 거기에서 영지주의가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과 육은 분리되어서 이해를 갖는 신학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폐해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혼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육은 무조건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고 그래서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세요. 1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건 뭘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영혼만 이렇게 떠돌아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부활 후에 우리의 육체적 부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학적인 무질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걸 철저히 지적을 하죠. 자, 4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벗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재와 같이 흙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영혼만 이렇게 이해를 갖는 이원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혼란을 알고 있기 때문에 4절에서 그 부분을 유독 탄식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여 기다리는 언어 속에 그 내용을 함께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함께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한 새 몸을 입고 있습니까? 옛 몸을 아직도 임시장막을 걸치고 있습니까? 임시장막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 많이들 신경을 써요. 뭐 좋아요. 저는 그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저한테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 아, 목사님, 나는 얼굴이 너무 커요. 그래요. 얼굴이 너무 커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 이 자매는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어깨가 좁은 거야.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활짝 웃더라고요. 활짝 웃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어깨가 좁긴 좁아요. 또 그래요. 예. 요즘 청년들 참 재밌어요. 예. 아, 얼굴이 좀 크면 어때요? 예. 이렇게 눈에 금방 띄고 좋죠. 얼굴이 주먹만 해가지고 뭐 창살 사이로 드나들어야 된다면서요? 예. 그런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어쨌든 임시장막을 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임시장막은 아시는 대로 유한하고, 죄 짓고, 병들고, 시들고, 아픔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게 뭐죠? 영원한 집을 덧입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시장막과 영원한 집 사이에 뭐가 있죠? 간격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영원한 집을 덧입고자 가는 시간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간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공하는 확률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확률이 많습니까? 확률이랄 것도 없죠. 100점 100패. 또 넘어지는 걸 여실 없이 확인할 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그 모든 과정을 보증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야 누가 오시겠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시고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이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험하고 멀고 긴 싸움을 어떻게 감당하나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할까요? 성령님께 주권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항상 강조하는 바가 뭐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라, 이양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보증을 하신다 그래요. 보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담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담보물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완성된 미래적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적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과거지만 그 사건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되는 미래 속에 완성된 그림이 있어요. 그 완성된 그림의 목적지까지 우리 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분이 내재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싸움이 없어요. 딱 하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은 순종하고 그 주권을 그분께 드리느냐
내가 붙으냐의 싸움이에요.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신이는 하나님이시니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말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좀 풀어내겠습니다. 자,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몸으로 있을 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앞을 보십시다. 이 말도 같은 비슷한 개념이 됩니다. 우린 지금 영으로 있습니까? 몸으로 있습니까? 영의 반대 개념은 육이라는 뜻입니다. 육으로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겁니까? 따로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가 끊어진 관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는 여전히 주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관계가 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현실이 뭐냐면 몸과 주님은 현실적으로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주님은.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세요. 우리는 아직도 몸에 거하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면한 신앙의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실존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 그분이 우리가 구주가 되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속량하여 제물로 죽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존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가치세계, 삶의 패턴, 방향들이 어디에 몰두하고 살았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몰두하고 살았어요. 그게 골로새서의 또 하나의 주제죠. 너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영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자꾸 특세를 만들고 예배 자리를 만들어서 모이고 나오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것은 뭐냐면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직은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아래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철저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어린 왕자의 스토리처럼 닮은 두 왕자가 운명이 바뀌죠. 장난 비슷하게 시작한 일이 크게 벌어집니다. 거지였던 그 왕자를 닮은 거지가 왕자의 의복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와요. 그 역할이 바뀝니다. 옷을 바꿔 입었는데 거지 신분인 왕자의 옷을 입은 그 거지는 궁궐의 예식이나 품위와 절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손 시끄라고 떠다운 물을 마셔버리고 푹신한 침대를 줬더니 바닥에 누워서 자고 그냥 거리에서 살고 놀고 습관에 배웠던 행동을 궁궐에서 그대로 합니다. 왜? 그쪽 생활이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요. 교육자들도 그래요. 교육자들도 축구 같은 걸 시켜놓으면은 뭐 가끔 개가 돼요. 막 육두문자가 뭐 나오진 않는데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냥 막 성질들이 나가지고 으쌰으쌰 그리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아직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뱉어지는 육두문자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지 마세요. 뭘 놀래요? 거기가 고향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삶의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의 것들을 몰두하는데 훨씬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쳐서 복종시킨다.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이 땅의
육욕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날마다 넘어지는 일에 대해서 고단했어요. 그럴수록 그의 가슴 한켠에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귀로의 의식이 자꾸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기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탄식함으로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탄식함으로. 믿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오늘 낮에도 다윗의 시를 잠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의 집요한 미치도록 잡아서 죽이고 싶은 살의가 그의 옷깃을 찢어내듯 다가올수록 그의 한켠에는 누구를 더 강렬히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면서 그가 찬양으로 드러낸 노래가 뭡니까? 오늘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 그 부분을 마저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57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오리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에 미치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어디에 이르나이다. 궁창 여기 하늘 궁창 그 다음에 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왜 마지막 찬양이 이렇게 하늘 궁창 위에 영광 주 보좌 이런 걸로 끝날까요? 이거는 영적인 당연한 질서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 마음 한켠에는 영원한 위의 것에 대한 본향에 대한 탄식이 더 절절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송이 전부 위의 것으로 끝이 나요. 위를 향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게 찬송의 정상적인 궤도입니다. 우리 삶의 정상적인 궤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자, 이건 이제 오해할 소지가 좀 있네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에 서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자, 우린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맞습니까? 이건 송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뱀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다음 문제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그러면 구원이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나누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0.1%도 개입할 간여할 여지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으로 구속받는 것이 구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학자의 견해도 아니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증언하는 바와 같고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굵은 메시지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의 지향점은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분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구원을 못 받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은. 그러나 그 행악간에 뭐가 있을 뿐입니까? 평가와 분별과
판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린 그날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준비가 또 남은 한 주 속에 여러분들 속에 철저히 준비되고 주님을 기다림 속에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탄식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